just yesterday. No,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No,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So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how you want it, tell me all the reasons that you're running away. 도착했습니다.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일단 오늘은 제가 원래 먹고 싶은 거 말고 여러분들이 안 먹어봤을 만한 거를 시켜볼게요. 재료들이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운동하는 분들은 부담 없이 먹을 것 같고. No, I don't think you're here to stay. No, no, no.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Yeah.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I just wanna be with you.샐러드가 보통 저희 매장에서 이동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샐러드. 그럼 전 연어 샐러드로 하고요. 네. 레드 블라썸 같은 경우는 비트하고 바나나하고 딸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되게 걸쭉하면서도 되게 담백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거 혹시 이따가 포장 될까요? 다 드시죠. 아, 그런가요? 포장하는 거는 똑같이 플레이팅해서 똑같은 퀄리티로 드실 수 있어요. 저 그러면 하나 이따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혹시 네. 나이가? 이제 28입니다. 어? 저랑 동갑이시군. 어? 우와. 네, 지금 회사 다니. 사실 막 제가 지금 준비된 인터뷰가 아니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경대라고 하고요. 어떻게? 저는 아메리칸 트레이의 정유서. 신기하게도 동갑이에요. 제가 방금 영상 편집 하나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유튜버 미키 선님이라고 있어요. 아, 네. 그분도 저랑 또 동갑이어가지고 아. 바로 만나자마자 친구를 먹었거든요. 미키 선님이랑 동갑이라서 이제 오늘부터 친구하기로 했어요. 그래, 경우야. 그래. 이제 28살이시고 아, 네네. 그리고 마케팅 회사 경험이 있으시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뭔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음악을 하고 싶어서 네. 음악을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보컬이라는 걸 했었었는데 혹시 노래 쪽으로? 네, 노래 쪽으로. 제가 또 MC 더 경대거든요. 아, 바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직장을 다녔었죠.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고 친동생이랑 이제 같이 마케팅 회사를 우여곡절 끝에 차리게 됐고요. 와, 네.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런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아이템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일단 사람을 더 많이 만날 기회가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 남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 가게를 원래는 해보진 못했고요. 제가 2년 전에는 디톡스 주스 가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판매, 어쨌든 인터넷에 저희 광고를 하니까 그런 쪽에 자신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어서 했었었는데 잘 됐어요. 잘 됐었는데 이제 잘 되는 것보다는 엄청 잘 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나이도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하고 싶다,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하게 된 게 사실 아메리칸 트레이고요. 사실 요식업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요식업이 정말로 사실 매일매일이 어찌 보면 새로운 전쟁에 나가는 거 같아요. 오늘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왔어도 내일 또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막 더 오히려 긴장되고 맞아요. 24시간 내내 그냥 아 내일 또 어떻게 하지? 네. 그럴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거 부담감은 어떻게 꺼쳐내시는 편이세요? 사실 그 부담감이라는 거는 지금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던 게 사실 저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맛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트레이라는 이 브랜드에 약간 미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실현되지 않더라도 맞아요. 있어요. 네. 저희가 원래는 건강을 네. 생각했었고요. 제가 원래 몸을 크게 다쳤어서 원래 더 디톡스 주스라든지 이거에 더 뭐 그래서 네, 원래 그게 있어요. 차라리 내가 나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건강을 줄 수 있게끔 또 운동이 아니어도 먹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해보자 해서 했던 게 주스였었던 거고 그 주스가 발전하다 보니까 한 끼 식사가 찾다 보니까 이게 샐러드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지금 저희는 러푸드라든지 열을 사용하지 않고 소주를 먹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대표님 생각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하면 이 아메리칸 트레이랑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그림이 있으신가요? 하루에 한 끼는 내 몸이 안 좋아지고 그게 이제 채소라든지 주스라든지 한 끼라도 한 4시간, 6시간이라도 위를 사용하지 않고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를 먹어서 네. 이 착즙이 된 주스를 한 병을 먹는다 보니까 그래서 또 몸에 양보하다 그래서 저희 아메리칸 트레이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건강하게 드셨으면 바랍니다. 건강하게 먹을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저희는 어차피 지금 뭐 제가 많이 시작 단계이신 거죠? 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잠을 덜 자더라도 더 신선한 재료랑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혹시나 저희 가게에 오셨다가 보완할 점이라든지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항상 기담아서 또 보완할 수 있는 저희 아메리칸 트레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너무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있어요. 지금 일단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네. 남으면은 포장해서 갈게요.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라떼가 뭐라고? 어우 잘하시는데? 아 아닙니다 달인이 되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편한데요 인터뷰가?